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16강. 이 월드컵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4강하고 결승은 뭐 결승이고, 4강은 세미피날이라고 하고, 8강은 뭔가 세미피날인가 아니면은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간지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코파 문디알 위키백과 정도 검색하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클래시피카토리아 이게 32 초반 저거고요. 아, 그 힘들지? 옥타보스 라고 하네. 프리메라 론다 옥타보스, 론다 피날레, 론다 데 옥타보스라고 하려나? 문장에 대한 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독일이 8강까지 올라가는 과정, 그거를 보면은 2010년에 3등이었으니까 8강까지 올라갔겠죠? 우승을 한 연도에 옥타보스 피날, 그다음에 쿼터 피날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바르셀로나 데스칼리피카, 피에르 라스 클래시피카토리아스 엔로스. 아, 근데 16강이면은 아, 이게 16강인데 옥타보라고 하네요. 옥타보, 꽈르토, 세미피날레, 피날. 아, 카를로스 옥타보스 피날. Barcelona pierde las clasificatorias para los octavos de final de la Liga de Campeones por primera vez en 14 años. O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구조가 이제 뭐뭐이 뭐뭐이 뭐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네네네네 뽀로 뭐 이렇게 N 계속 이어지는 구조인데, 아, 여기는 이제 이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추가된 거고, 뭐라고 하지? 클라우솔라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구조고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식별들이 형친자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다 4번을 냈다.
이게 스페인어 신문 기사라면은 이 10대가 몇 명인지가 나왔을 것 같아요, 기사에. 몇 명인지 아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Jóvenes, 뭐라고 하지? Bienesañeros? 아, 10대? 사가 많지. 지금 제일 가깝게 생각되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거기에 뭔가 좀 세부 분류가 있나 지금 보고 있어. 쉽지 않네. 20대는 허니 삼슨이라고 하는데 위키백과에 이거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단어가 있나 보겠어. 아, 없다. 티네이저를 번역하면 돼요. 아도레센테? 아도레센테가 10대인가? 아, 애매한데. 청소년. 수 없네요. 이걸로 씁시다. 문장구조가 진짜 이상. 한국어로도 좀 문장구조 이상해요. 10대들이? 이렇게 들으면 마치 10대들 세대가 전반적으로 세대 전체 차원에서 훔친창 하고 쓰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아, 호베네 아돌레센테스라고 합시다. 그런 표현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호베네 아돌레센테스 게 제바간 아도스 Mujeres en un coche rodado. Escaparon de la policía.
Escapaban cuando okay.이거 순서가 이러면 좀 애매한데. 이 아파트 주차장은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권고가 된 거지. 지금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아, 그런 건가? 주차장에서 훔쳐서 이렇게 지금 표시된 건가? 오케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쳤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여기 뉘앙스가 마치 자기가 청소년이 사는 아파트라는 뉘앙스가 살짝 있는데, 느낌상. 근데 그런 뉘앙스를 전부 다 포함해야 될지 안 포함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네. Estacionamiento. 왜냐면 안 그러면 de un apartamento라고 해야 하니까. Estacionamiento de un apartamento. 아, 그냥 뛰어야 도망을 곳,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카파라, 폴리시아. 잠깐, 교통사고랑 검거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뉘앙스는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될까? 깨를 없애야겠네요. 야경 보면 그만. 이미 escapaba la policía cuando 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이 호BN에 대한 거고, 그리고 그 청소년이 검거되었다. 아, 여기는 왜 아프레사도? 보통 이렇게 검거되었다라고 스페인어 붙이면은 언제가 항상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간 게좀 있어요. 대테니도, 대테니도 간다.
안녕하세요. 네. 됐었어. 누가 체포되었는지 안 적히는데 계속 교통사고 쭉 나온 거 보니까 이 기사인 것 같네. 이 기사에 지금 내용이 요것도 있고 그다음 문장이 이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범인이라고 할게요. 범인? 혐의자? 서스펙쳤어. 아, 근데 여기 혐의가 또 들어가 있네. 반복되는데. 청소년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후에 에스라로 서스펙쳐. 이 혐의는 절도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교통법 위반도 혐의인 건지 아니면 교통위반은 확정적인 거고 절도만 혐의인 건지 아둘다 혐의인 거겠죠? 호소 스페차 네 마호소 스페차 네 성자? 텔레비던트밖에 모르겠는데? 뷰어. 바로 나오잖아? 에스펙타도? 원잉크가 없어? 뷰어스 그냥 스페인어로 쓸까? 아니 영어로? 비덴 뭐라고 했지? 에스펙타도레스 제네라도스 아카우사 데 아카우사 데 아브라베스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르면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어떻게 tan pronto como junio? 그건 좀 아닌데. 보세요. A más tardar. 그냥 일단은 6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번역을 했고, 이르면이라는 뉘앙스는 오케이. 됐습니다.